자, 이건 애니 찍고 10.4인치 이제 패널인데, 얘는 여기 윗부분에 CCLF 램프가 들어가 있는 형광등 램프가 이렇게 쫙 깔려서 이렇게 놓은 거. 얘에 대한 불량은 뭐냐면, 이 윗부분, 이 똑같은 컬러가 윗부분은 이 형광등이 있는 쪽은 되게 밝은데, 내려오면은 되게 어두워지는 현상. 윗부분. 이 형광등이 이 전체를 커버할 수 있게 환하게 들어오지 못하는 그 불량이라고. 메뉴 띄워보면, 여기는 밝은데, 여기는 되게 어둡잖아. 글씨 자체가. 픽처. 여기 어둡고. 그 다음에 얘 680, 640, 480, 640, 480. VJ 급이라고. 요 분량이에요, 분량. 요걸 이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패널 뒤쪽을 보면, 이제 NEC 거 모델명이 적혀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LVDS 케이블 쪽. 이렇게 나와 있고, 이쪽이 이제 바로 이쪽이 인버터 쪽입니다. 인버터. 인버터는 이제 꺼낼 때를 이렇게 보면 여기 새카만 훅이 있는데, 이렇게 훅이 있죠. 훅, 훅. 훅을 살짝 누르고 이렇게 빼면 쭉 빠집니다. 쭉 빠져요, 이렇게. 자, 인버터가 빠졌죠. 이제 이렇게 CCLF가 빠졌습니다. 빠져서 이제 요 부분하고 요훅 부분을 이렇게 뺐어요. 이렇게 제거한 다음에 지금은 요 LED에다가 양면 테이프, 요렇게 요런 테이프를 이용을 해서 양면 테이프로 LED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면 이제 요런 CCLF 인버터에서 요런 CCLF 인버터에서 이제 LED 드라이버로 바뀌어집니다. LED 드라이버로 이렇게 바꾸고, 바꾸고 나서 정상적으로 잘 켜지는지 한번 켜볼게요. 자, 백라이트가 이렇게 켜지죠? 보이죠? 너무 환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켜지죠. 자, 이걸 이제 취브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부분에서 이곳에 이제 LED 모드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여기 아까 훅을 누른 다음에 뺐죠. 그 얘기는 이제 훅을 살짝 누른 다음에 이렇게 밀어 넣으면 그냥 쑥 들어가요. 이렇게 쑥 이렇게 딱 들어가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훅이 걸려요. 다시 훅이 걸려요. 뺄 때는 또 누르면서 빼면 되고 그럽니다. 자, 이제 꽂았으니까 잘 켜지나 볼까요? 화면이 어떻게 나오는지 전원을 인가해 볼게요. 전원을 켜보면, 자, 이게 정상적으로 켜진 거죠. 그러면 이제 윗부분하고 밑에 부분하고의 그 조도, 명암, 뭐 이런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 않죠. 이렇게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끝.